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 거래일에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웃돌았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4만 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5월 21일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많은 부부가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하기를 꿈꿀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돈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부부 갈등의 원인인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심의가.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이로써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도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이 됐고 이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이 있고요. 또 경영계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그래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요. 네. 법정 심의 시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6월 27일까지가 되겠고요. 하지만 뭐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시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년 시한을 넘기고 있고 네. 작년의 경우에도 7월 19일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이인재 신임위원장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도록 해서 합의를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를 강조한 이유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끝장 대결 갈등을 반복을 해왔고 결국 합의에 실패를 해서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최저임금 제도 시행 38년 동안 7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얼마나 갈등이 첨예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올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을 돌파할 거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 시간당 만 원 돌파 여부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첨예한 대립 끝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경영계 측 입장을 반영을 해서 만 원이 넘지 않는 9,860원으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만 원까지는 지금 140원밖에 안 남았어요. 퍼센테이지로 인상률로 따지면 1.42%가 남은 거거든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9년에 10.9% 올랐었고요. 네. 최근 5년간 가장 낮았었던 때가 2021년이었는데 그때도 1.5%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로선 무난히 만 원은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제 다음 달쯤 양측이 원하는 수준이 담긴 이제 최초 요구안을 공개를 할 방침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인상, 경영계는 삭감 내지 동결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관건이죠. 네. 이것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게 이제 업종별로 또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 라는 방안인데 현재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이기도 합니다. 매년 심의 과정에 이 안건이 올라오긴 해요. 하지만 부결되기 일쑤였고요. 작년에도 부결됐습니다.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이 됐고요. 최저임금법에는 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차등 적용이 이뤄진 해는 도입 첫 해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돌봄 서비스업에 이런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이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됐고 네. 다시 한번 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노동계는 이 차등 적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첫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도 차등 적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이런 뜻을 경영계와 정부에도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네. 급등의 주인공이 매번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주로 불리우는 네,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재 가격을 한번 보면 지금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 대비 한 17%가량 오른 수준이고요. 밤사이 이게 폭등을 했습니다. 한때는 또 2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500만 원 위쪽으로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의 급등세로 다른 코인들 가격도 들썩거렸는데 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5% 가까이 올라서 9,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런 가상화폐 급등세의 배경은 이더리움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네. 승인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는 23일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반대 전망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으로 매수 자금이 또 몰렸습니다.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또 그의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급등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만 지금 이런 전망이 실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 이더리움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특별점검이라는 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어떤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어제도 이게 전해졌었는데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부실 시공 감추기 위해서 시공이 끝난 비상 계단을 깎아내서 이게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요. 네. 네. 전남 무안에서 신축 아파트인데 이것도 외벽이 휘고 뭐 창틀과 바닥 사이가 막 틈새가 생겨서 하자가 발견된 거죠. 결국 시공사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를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에서 최근에 이런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된 현장 또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네. 또 벌점이 부과된 상위 20개 시공사를 추려서 총 20여 개 현장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뭐 내부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이런 공용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있는지 누수는 없는지 이런 구조적인 하자 여부 또 인테리어 마감 공사 또 시공 품질 같은 것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거든요. 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하자라든지 혹은 시공되지 않은 사례 같은 것들은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통보할 예정이고요. 네. 만약에 품질이나 안전관리 같은 이런 중과실이 적발되면 부실벌점 부과라든지 영업정지까지 이런 행정처분도 예고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달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씩 판매가 허용된다고요? 네. 저희가 보통 식당에서 술을 병으로 팔잖아요. 그 소주가 대표적인데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지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런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소주 한 잔 주문을 왜 못했냐면 술을 판매할 때는 가공하거나 조작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원제품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되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요.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만 단순 가공, 단순 조작 행위는 예외로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주류의 탄산이라든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섞는 행위는 단순 조작, 단순 가공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맥주 네. 이런 건 잔으로 팔잖아요. 칵테일 이런 것도 잔으로 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로 인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소주는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주류를 술잔 같은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개정안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그렇게 판다고 해서 면허 취소 안 한다. 그렇죠. 네, 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주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남아서 나눠서 담아서 이제 잔술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음식점에서 워낙 이제 술값이 오르다 보니까 잔술로 파는 게 이미 좀 네. 예,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좀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불법은 아니었던 게 국세청의 이제 그 기본 통칭으로 허용은 돼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또 낸 거는 네. 법령을 좀 정비를 해서 잔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가 담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개정안의 그 주류 도매업자가 네. 비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나 주류를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이제는 무알코올 맥주 같은 이런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 게 좀 이제 그 주류 그 약하신 분들은 네. 소주 한 병 시키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주량에 맞게 소주 한 잔, 두 잔 이 정도 네.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게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변화를 예상해 봅니다. 무알코올 또 맥주 시켜서 짠 하기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간밤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그 나스닥 지수가 14일, 15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16일, 17일에 내리 하락했다가 예. 어젯밤에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거죠. 예. 네. 어제 나스닥 지수가 1679.87로 예, 전일보다 0.5% 상승하면서 네. 예,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네. 예, 다우 지수는 4만 넘었다가 어제 잠깐 떨어졌고 네. 뭐 S&P 500도 5,300 정도 유지하면서요. 네. 예, 역시 그 사상 최고 수준에서 예,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연착륙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23일 날 새벽 5시쯤 발표가 되거든요. 23일이니까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아침에 네, 새벽. 새벽에 예,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는 우리 시간 22일. 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요 뭐 연구 기관들 리서치 센터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네, 지금 947달러인가 하는데 네, 947달러인데 뭐 1200달러까지 얻은 데는 1200달러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네. 네, 반도체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 특히 나스닥 100 지수가 많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엔비디아면은 뭐 시총이 3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올해 예, 돈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몸집을 예. 키워가고 예.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했고 S&P 500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예.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다우도 뭐 사상 처음 4만을 넘었다가 예. 살짝 내렸지만 이제 그 선이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좋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런 예.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나스닥은 당장 반도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증시가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상승률이 완화됐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예,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미국 주가가 다시 올랐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3.4%였어요. 아, 네. 예측치 예, 부합했군요. 예, 네. 예. 그런데 3월 3.5%였고요. 특히 그 2022년 9월에 9.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9.1%를 정점으로 떨어지다가 예, 올해 뭐 2, 3월에 좀 반등을 했었죠. 네. 3.5%까지 반등. 상승률이 반등을 했다. 네, 상승률이 반등을 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4월에 3.4%로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더욱 중요한 게 근원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근원물가라는 것은 네, 소비자 물가 중에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음식료 이런 걸 제외한 뺀 거예요. 거. 네. 네. 이게 3.6%인데 네. 뭐 시장 예상치하고 똑같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3월에 3.8%였는데 3월보다 낮아졌다. 그런데 사실 3월 물가상승이 높으니까요. 그동안 저 미국이 금리 연준이 내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월까지는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네. 금리도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네. 4월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3월보다 낮아지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내리는 시점이 문제다. 아, 네, 그래서 내리는 네. 시점이 뭐 당초 계속 그 지연되고 있죠. 작년 말에는 3월에 내릴 것이다 그랬는데 또 6월에 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9월로 좀 연기되기는 됐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없다. 네. 내리는기는 내리는데 언제 내릴 것인가 그 시점만 남아 있다.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셨어요?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연준이. 네네네. 예. 금리 인상은 없고 예. 내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예예. 예. 예. 그것만 남아 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는 게. 이게 왜 주식시장에 좋은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신다면은 예. 네. 물가가 낮아지면은 네.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낮아지면은 네. 예.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왜 주가가 올라요? 예, 예, 금리가 낮아지면 네.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사게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증가하거든요. 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금리라는 거는 예,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라고 그래요. 아, 그런 그래서, 표현을 하는군요. 예, 예.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 대가가 금리다. 금리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100만 원 있는데요. 네.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방송 끝내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뭐 네. 쇼핑도 하면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그거를 은행에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네. 대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낮으니까 네. 제가 지금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아, 참아버렸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예. 그냥 지금 쓰지 뭐 이렇게 된다는 예,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금리가 네. 높으면 지금 참고 저축했다가 나중에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금리를 내리거든요. 네. 예, 그거는 가계한테 소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은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네. 기업 매출도 증가하고 주가도 네. 이익도 증가하니까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아주 그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가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의 주식시장도 전망할 수 있다. 이 예, 얘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겁니까? 네, 모든 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거든요. 네. 뭐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물가라는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가 오르고 돈을 덜 풀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가 오르면은 네. 기업들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상품 가격도 올려야 올라가고, 되죠. 네. 네,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아. 네, 물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 그다음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량 공급이 어느 정도 시중에 되는 건가, 그다음에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이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그 수요 측면에서의 경기는 지금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경기는 네. 지금 좋지만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번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경기가 작년에 2.5% 성장했는데요. 올 1분기 성장률이 연율이라고 그러는데 1.6%. 네. 밖에 안 됐어요. 예, 네. 좀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미국 성장률이 왜 낮아지느냐. 미국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는데 미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예요. 우리는 46%거든요. 개인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아주 가장 큰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죠. 네. 네, 그런데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그달 번 돈을 그 달에 많이 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장기 평균 한 5.1%였는데 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보니까 한 3.6%로 저축률이 가구 평균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쓸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미국 경제는 성장했는데 이 소득 차별화 때문에 상위 10%만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요. 아.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지금 4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중간 가구들이. 중간 가구면 중산층? 중산층들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중산층들이 소비를 해야지 네. 소비가 많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임금이 물가보다 덜 오다 보니까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아, 네. 가처분 소득에서 2021년 한때는요. 금리가 1.5% 금리 부담이. 예, 근데 지금 한 2.8%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물론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더 낫습니다만 그래도 네. 가계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네.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도 전부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미국의 고용이 전문가들 한 24만 개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17만 5천 개로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에서 그 BSI라고 발표하는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네, 네. 뭐 미국에서는 PMI라고 그랬어요. 네. 구매력 지수 구매력 이런 것도 지수. 예, 네.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요. 아. 예, 구매자 관리 지수. 네.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이것도 대표적으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전월하고 똑같은 수준 나왔어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증가 하나도 안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들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경기는 좋은 게 아니게 이제 둔화되고 있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뭐 경제를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서 오래 전망하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이 올라갈 때는 네. 전문가들이 뒤따라가지고 네. 상향 조정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또 더 올라가고. 또 뒤따라서 상향조정해요. 근데 지금 그런 꼴이었거든요. 계속 좋으니까 더 높게 전망했는데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망했는데 낮게 나오니까요. 네. 앞으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가
조금 더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 고용 시장이 아까 둔화 조짐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예. 건가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빨라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네. 그 미국의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목표가 네.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고용이 좋으니까. 물가를 못 내렸죠. 네. 아, 금리를 못 내렸죠. 금리를. 예. 네. 근데 예. 그런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요. 그런데 미국 고용이라는 게 참 탄력적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고용을 늘렸다 줄였다 아주 자유롭게 해요. 네. 얼마나 자유롭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네.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두 달 만에 네. 거의 2천 개 일자리를 줄여 2천만 개 일자리. 네, 네. 2천만 개 일자리를 네, 네. 줄여버립니다. 네. 그 이전에 그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국 보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다시 막 또 채용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예, 둔화 조짐 보이면서 예. 기준금리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예. 예, 이제 고용 둔화가 전제 조건이 소비죠. 네. 소비가 좋으면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늘릴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일자리를 예 기업들 CEO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구나. 그렇죠.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예, 갑자기 네.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수요 측면의 경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통화 정책 예. 측면에서 물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미국 통화 정책도 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흔히들 그 경제학 교과서 보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네. 이야기를 보자면 우리가 그 샤워하다가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차가운 물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이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쁘니까요. 이게 경제학 교과에서는 피셔 방정식이라고 적정 통화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적정 통화 증가율은 보통 통화 지표는 M2 강의 지표로 하는데요. 네, 네. 이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네. 네. 네, 그것만큼 통화 공급은 적정 수준이다. 네, 그런데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니까요. 네. 28%포인트나 더 많이 공급해버린 통화량을 네. 통화량을 공급하다는 거는 이제 그 돈을 찍어내버린 거죠. 뭐 이렇게 한 예. 했던 거죠. 예. 예. 돈을 이렇게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를 오르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 물가 한때 9% 이상 넘으니까요. 네.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가 2% 목표예요. 네. 근데 물가가 9%까지 올리니까 가감이 이제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죠. 작년에 보면은.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특히 작년 2분기에는요. 네. 10.5%포인트나 덜 공급을 해버려요. 아, 과소 공급이 됐다고요? 네. 과소 공급이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과거 통계 보니까 한 7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작년 2분기까지 네. 통화 증가율이 극가에 감소했으니까 7분기 시차를 보면요. 그러면 내년 1분기? 1분기. 예? 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통화 공급도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네.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급 측면에서는요?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가 문제예요. 네. 예, 미국 대표적으로 WTI라고 그러죠. 서부 텍사스. 예, 예, 서부 네. 텍사스 유인데요.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아, 네. 상관계수도 0.64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유가가 오를 때 소비자 물가의 시차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좀 시차가 느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또 당장 좀 조정을 해버려요. 유가가 오르면은. 예, 그런데 최근에 저 유가는 전월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배럴당 79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로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니까 유가 전년 동월비 몇 퍼센트 상승했다. 그게 소비자 물가에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 5월에 유가가 배럴당 68달러였었어요. 그럼 지금은 79달러니까 네. 거의 15% 이상 올라버린 네. 거죠. 네. 그래서 유가만 보면은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네. 아마 유가 상승률만 보면은 7월부터 오히려 물가가 지금부터 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 네. 요인인데 네. 공급 측면에서 유가로 보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요. 지금까지 예. 말씀을 다 이제 고려해 본다라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결론적으로 이게 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고 그게 금리를 어떻게 만들며 그게 예.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 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물가 상승률과 수요하고 통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공급 측면 상승률을 좀 압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네. 좀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9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물론 7월에 인하하는 데도 많아요. 최근에 네. 미국과 IB들 투자은행들이라고 했죠. 네, 네. 이들 그 10개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요. 네. 5개가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5개는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수요가 위축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예,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뭐 연착륙 경착륙 예, 그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네. 연착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거 잠재 GDP라고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 있거든요. 네,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 능력보다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 자신의 능력보다 예, 넘게 성장하고 넘게 있다? 넘게 성장. 그러니까 공급 능력보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아, 거죠. 아,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소비 투자 같은 게 급격히 줄어들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확 떨어져 오르면 경착륙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저 공항에서 비행기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오르는 것처럼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 다시 올라가면 이걸 연착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할 것인가 경착륙 둔화에는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연착륙할 것인가 경착륙할 것인가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경착륙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요? 실제 GDP가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을 내주신다면은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금리와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신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이제 기업 경 실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네.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요.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어떻게 되냐. 그게 기업 수익보다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뭐 제가 평가하니까 미국 그 GDP 그다음에 이런 산업 생산 경제 지표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 한 10% 정도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거치고 다시 네. 오르더라도 조금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 2.7%로 상향 조정하고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세계 경제 전망도 또 이제 높여서 잡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가에서도 계속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증시가 이제 올라갈 거로 전망을 예. 하는데 그렇게 될 때 또 위험한 게 그렇죠. 나중에 보면 꽤 있었죠. 예. 다 좋다고 할 때 다 올릴 때 자기 전망이 틀려가지고 올리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저는 좀 조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좋다 할 때 좀 신중하게 하고 예. 자 주식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원래 예. 네 어떤 걸 보고 그럼 지금 투자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주가가 올해도 지금 미국 주가보다 상승률이 낮습니다만 우리 주가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저평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밸류업 정책 펼치겠습니까? 네,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네. 결국 시간이 가면은 네. 네, 경제 성장을 반영하고 기업 수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 주식 투자를 우리 주식 중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그걸 좀 볼게요. 오늘 뭐 20일까지 수출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우리 네. 수출이 증가한 게 반도체하고 선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박하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우리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저는 반도체 선박 부분에 관련 업종, 거기서가 1등 혹은 2등 업종 뭐 이런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상 매니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네, 둘이 하나 된다는 뜻에서 네, 21일이 네. 네, 부부의 날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의 돈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참 사실 흔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 갈등의 주 요인인지 이런 거 좀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가정경영연구소에서 설문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네.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20대부터 60대 기혼 남녀 1,500명 대상으로 부부싸움이 주 원인이 무엇이냐 네. 이것을 설문을 했는데요. 1위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네. 성격 차이. 예, 네. 예상 가능하죠. 네, 30.9%로 가장 많았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돈 과 그리고 자녀였습니다. 아, 네, 각각 그렇군요. 14.8%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다 합쳤을 때는 돈이 2위였는데 연령대로 이렇게 좀 쪼개 보니까 순위가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네, 30대와 50대의 경우는 돈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과 친인척 문제 그리고 40대와 60대는 자녀가 갈등의 주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30대와 50대가 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예.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거 부부관계는 사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요. 요즘 결혼 시기가 많이 좀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20대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 출산 이전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처음 살면서 이제 뭐 생활 습관에서 부딪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양육비, 교육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뭐 대출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20대에 비해서는 부부가 같이 좀 경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많이 싸웠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좀 찾겠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포기할 건 포기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대에 다시 한번 좀 이제 1위로 소산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때가 주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퇴직을 하면 이제 소득이 줄 거잖아요. 네. 줄지만 또 자녀의 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것들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은 목돈. 사실 또 목돈 지출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갈등이 커지는데 또 이 와중에 뭐 모아둔 돈이 없을 경우는 좀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부가 이제 돈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로 싸우느냐 뭐 이런 것을 연구한 그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돈 문제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쓰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벌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디 얼마큼 저축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 대체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울 때 어떤 주제로 그럼 싸우느냐 요거를 이제 연구한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캐나다 칼튼 대학교 심리학과의 요한나 피츠 박사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지난해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그 사회적 사적 관계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일상 문제들을 뭐 이렇게 친구나 뭐 이제 지인이랑 같이 이렇게 논의하기도 하지만 익명 게시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츠 박사가 그래서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이제 레딧을 살펴봤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레딧은 이제 우리나라로 굳이 비슷한 거 찾자면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 7천만 명이 이용한 사이트이고 그리고 누적 게시물이 한 10억 개 되니까 이제 네. 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돈과 관련된 글들을 1,000개 정도
이제 1년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요? 네. 그래서 크게 부부가 돈으로 싸운 주제들을 한 3개 정도 이제 뽑아냈다고 해요.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의 무책임한 지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과도한 소비라든지 뭐 저축이나 미래 계획이 좀 부족한 거, 뭐 돈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 의사소통 부족, 뭐 배우자 몰래 하는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 대화체로 한번 좀 옮겨보자면, 여보 이걸 돈 주고 사야 돼? 뭐 거기에 쓰지 말고 저축하면 안 될까?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거 사면 어떡해? 뭐 이런 대화 연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요인이긴 하겠네요. 네, 저 이런 글들 솔직히 비슷한 것들 좀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옳다 그렇다 이렇게 누구 손 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 제가 봤었던 예시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게 취미생활로 무언가 모으는 배우자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네. 네, 아내가 남편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컴퓨터 키보드가 열몇 개씩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뭘 몇 개나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그냥 네. 키보드가 아니라 고가의 키보드였다고 해요. 아유, 네. 네. 저는 고가의 키보드가 있다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이제 아내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컴퓨터에 키보드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비싼 거를 여러 개 사는지 모르겠다. 네. 키보드에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는 건가? 이걸 남편이 혹시 이게 뭐 네. 정신병이 있어서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진과 함께 이제 아내가 올렸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잘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지만 여기다 네. 이제 댓글이 어떤 식으로 달렸냐면요. 아니 여자들은 가방 여러 개 사지 않냐. 네. 네. 이거 저거는 저렴한 취미다. 키보드 모으는 거는 그 애교다. 네. 저 키보드 다 합쳐도 명품백 하나 가격 안 나온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댓글에. 네, 네. 네. 그래서 뭐 키보드가 이게 뭐 타이핑할 때 손맛이 좋은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색깔 커스텀을 뭐 꾸미게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뭐 소리가 덜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업별로 키보드를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누군가한테는 키보드 모으는 게 또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참 취미생활의 뭐 소비에 대해서 무책임하냐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네. 대화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 타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부가 이제 돈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무책임한 지출이었으면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남편 가족의 뭐 경조사가 있어서 100만 원을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 100만 원을 그러면 부부 중에서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뭐 낼 거냐 아니면은 반반이 좋냐 아니면 남편 쪽이니까 남편이 다 내는 게 낫냐 이게 어떤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 뭐 외출을 나간다면 누가 돈을 내느냐 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면은 뭐 누가 더 큰 거를 사느냐 뭐 가족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누구 돈을 써야 하냐 뭐 계좌를 합치는 게 낫냐 좀 이런 이슈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50대다 보니까 네. 아 부부가 뭐 그냥 대충 같이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냐 그게 무슨 부부야 이런 생각이 네. 언뜻 드는데 요즘 20대 30대 초반 예. 그 후배들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 그러고 뭐 예 네. 그렇 이런 주제를 아주 많이 그 네.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 공정 함의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걸 따지는 게 사실 좀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강력한 갈등이 부실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면은 부부라는 관계 자체도 이제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결혼 준비 과정 자체가 아마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인 것 같은데 뭐 신혼집 마련, 식장, 신혼여행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쪽이 얼만큼 하냐 가지고 양쪽의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 결혼 자체가 뭐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 다르면은 이제 관계 자체가 위협이 된다 이런 거를 뭐 결혼 시작에서부터 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책임한 지출,
공정함의 문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일상적인 지출에 대한 겁니다. 뭐 집, 자동차 산다든지 뭐 교육비 얼마 나가는지 이런 소소한 그런 결정들인데요. 그래서 뭐 배우자가 뭐 얼마나 버는지 뭐 갑자기 큰돈 생겼을 때 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연구가 그 재밌는 거는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기혼자들한테 최근에 돈 가지고 싸웠는데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주제로 싸웠는지를 물어보고 네.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싸우고 나는데 네. 사랑한다 그럴까요? 뭐 어쨌든 그런데 네. 이제 앞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무책임한 지출과 이제 공정성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 문제로 싸웠던 기혼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지출과 관련으로 싸웠던 기혼자들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덜 네. 미치진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앞에 두 가지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부부 간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노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네, 네. 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이슈로 싸우게 되면 결국은 이제 관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을 저희가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가족관계 테라피스트 코엔 테일러가 이제 LA 타임즈에 밝힌 세 가지 팁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제 갈등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요. 뭐 이거는 뭐 신혼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관계의 그 초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배우자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제 저축을 꼭 해야 된다, 뭐 만일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배웠으면은 지출 뭐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인색해하고 이럴 거잖아요. 네, 헛돈 쓰지 마 네, 이러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테일러가 특히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부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보통 부부가 그 돈에 대한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성향에 끌려서 결혼한 경우가 많아서. 성격도 반대 네. 성향 끌려서 네. 결혼했다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 이걸 네. 좀 초반에 좀 이해하는 게 네,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한테 네. 끌려서 결혼했는데 막상 이것 때문에 네.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미리 맞습니다. 좀 서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할 자신이 있어야지 좋은 관계를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네. 배우자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뭐 20만 원 넘는 지출은 서로 상의하고 지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뭐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지출을 누가 담당하는지 이걸 좀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뭐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고 나가고 이런 게 일어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예, 맞벌이는 뭐 이거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은 어디로 빠졌는지 뭐 지출해야 될 걸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원치 않은 소비를 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규칙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재정이 취약할 수 있다는 그 맞벌이 함정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아, 예. 이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이 2004년에 썼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맞벌이 둘이 벌면 더 넉넉하고 노후 준비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소비순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둘 중 한 명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네. 이제 가계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자, 현명한 돈 관리를 위한 지침 또 어떤 거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매 분기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고 네. 저축은 얼마나 했고 재테크를 하고 있다면 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대출이 있다면 뭐 상환까지 뭐 얼마나 남았는지 뭐 목돈이 나갈 일이 뭐 예정되어 있다면 그게 뭐 언제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시간 정기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합치는 게 나을까요? 각자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 이게 사실 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답은 없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 60세 은퇴해서 월 뭐 300만 원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자, 혹은 뭐 환갑 기념으로 뭐 이집트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공동의 네.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갈등이 있더라도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좌를 합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더 상의해 보시고 공동의 목표를 꼭 설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